자, 오늘은 아두이노. 이게 아두이노인데, 이 아두이노가 아두이노의 탄생, 어떻게 이 아두이노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아두이노는 그 이탈리아 밀라노 옆에 이브레아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요. 이그 마을에 그 2001년에서 2005년? 2005년에 그 아이라는 그 학교가 있었나 봐요. 학교. 그러니까 뭐 예수도 가르치고 뭐 컴퓨터,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함께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나 봐요. 통합예술학교라 그래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근데 여기에 2002년에 마사오 반지라는 교수님이 이쪽으로 오신 거죠. 부교수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 와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게이 교육 자재비가 교육비 교육 자재비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비싼 거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나 비싼 거. 그래서 교수님이 좀더 쉽게 애들한테 이거를 좀 저렴하게 뭔가 이렇게 좀 자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이 아두이노예요.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교수님이 정말 쉽게 이 아두이노를 쓰는 이 언어가 그냥 스케치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밍 하는 걸왜 스크래치라고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 하듯이 애들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스크래치 하듯이 그냥 뭘 쓰면, 그냥 얘가 명령을 받으면 얘가 그냥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미대생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스케치 그렸어. 나는 이쪽으로 길을 가고 싶고, 오른쪽으로 뭐몇번 모터를 몇번 돌리고 싶고, 이거를 그냥 스케치 하듯이 그냥 언어를 쓰면, 입력을 시키면, 그것을 컴퓨터에서 입력을 시켜서 얘한테 입력 저기 명령을 내리면 얘가 동을 하는 거죠. 명령을 주는 거죠. 앞으로 가, 뒤로 가. 모터를 앞으로 회전, 뒤로 몇번 회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명령을 주는 거겠죠. 그렇게 쉽게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그때 교수님이 만들 때는 정말 그냥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이게 한 시중에서 한 3, 4만 원 하나? 3, 4만 원? 아, 3, 아, 이게 지금 인터넷에는 이게 얘는 이게 진짜 아두이노의 정품이고, 얘 호환되는 것들은 뭐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것들은 뭐만원 미만? 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까. 또 이게 오픈 소스이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런 의도로 또 만들어졌고, 또 그런 의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졌다. 탄생은 그렇게 이탈리아 밀라노 이브레라는 마을에서 이브레라는 마을에서 마사오 반지라는 교수님이 만들어서 너무나 호응이 좋으니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간 거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인터넷에 뭐 이렇게 아두이노 이렇게 치시면은 금방 나와요. 아두이노. 오늘은 아두이노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 이제는 실험 테스트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이 아두이노에 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